안녕하세요. 이번 이해차에 합격한 김민섭입니다. 재작년과 작년에 배우락에서 전기기사, 전기공사 기사 강의를 듣고 합격하였고 올해에는 소방 분야가 중요하게 여겨져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시험 연기가 되어 준비할 시간이 많아져서 준비한 만큼 결과가 나와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의 저의 계획은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필기시험의 경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법규를 가장 어려워합니다. 저 역시 법규가 가장 어려웠지만 다른 과목들의 점수가 잘 나와서 법규는 과락만 면하자 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강의에서 그랬듯이 60점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자신만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계산 문제는 강의와 질문을 통해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계획을 세워 꾸준히 하는 것과 복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진도만 나가면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을 못 가고 까먹습니다. 이때 하루 30분이라도 복습을 해주면 기억이 훨씬 오래 갑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시험일까지 계획을 꾸준히 세워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기에서는 암기해야 할 양이 많았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통해 문제 유형을 먼저 파악하고 자주 나오는 이론부터 확실히 암기하고 그 다음 중요한 이론 순으로 공부해 왔습니다. 실기에서는 단답 플러스 가닥수로 볼 수 있는데 최근 동향을 보면 가닥수 파트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답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기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파트부터 공부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틀리는 문제는 꼭 오답 노트를 하여 틈틈이 봐서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설비 기사는 암기해야 할 내용이 많았습니다. 수치를 외우는 것이 많았는데 강의에서는 앞글자만 따서 외우기라든지 비슷한 발음으로 바꿔 외우기 등 막상 제가 외우는 방법과는 다소 달랐지만 강의에서 들었던 기억이 나서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런 방식으로 외우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필기와 실기 모두 높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힘든 시기이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저처럼 시험이 연기된 수험생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많이 슬럼프도 왔을 겁니다. 저 역시 슬럼프가 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하루 1회분의 기출문제를 풀어서 감을 잃지 않고 유지해 왔습니다. 슬럼프가 온다면 하루 1시간 정도 투자하면서 다른 공부를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도 했으니 소방설비기사를 준비하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설비기사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